마인드유의 브이로그.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제가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아, 일단 목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노래를 하기 전에 꼭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비염이 있기 때문에 노래하기 전에 항상 상표를 보이면 안 되겠지? 이렇게 코를 뚫는 약품과 목이 약간 갈라지거나 할 때 뿌리는 프로폴리스. 세상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조 배터리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휴대용 가습기를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습도에 되게 민감해서 꼭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 없이는 연습 못한다 하는 건 바로 커피죠. 커피 없이는 연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 게 좀 들어가줘야. 그러면 목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목이 좀 칼칼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스크 꼭 하고 다니세요. 지금 저는 부를 노래를 고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 부르는 노래를 한번 연습해 볼까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보시면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이란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I'd go hungry, I'd go black and blue, and I'd go crawling down the avenue. No, there's nothing that I wouldn't do to make you feel my love, my love. 이 가사는 당신이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약간 힘이 돼주겠다, 이런 약간 위로해주는 노래예요. 다른 걸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라나. 굉장히 아델 MR이 맞네요, 저한테. 제가 아델을 좋아해서 아델 노래를 많이 연습하는데, 이 노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브루노 마스가 작곡한 노래예요. Is it? This is my last night with you. 아, 목이 안 풀렸어. Just a friend. 자, 다른 거. 이번에는 제가 윤종신 선배님, 선생님의 오르막길을 한번 불러볼 건데, 여기 이렇게 제가 굉장히 유용한 어플을 쓰고 있는데, 핸드폰에 먼저 음악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키를 바로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샵 플랫 버튼으로 바로 자신한테 맞는 키를 정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 전파를 했습니다. 제가 사랑해 이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포기 정말 요즘 미세먼지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 재밌게 저희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고백이란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Ooh, I love you, 너에게 말하고 싶은데 그 순간을 못 잡겠어. Ooh, 널 많이 사랑해, 내 모든 걸 줄게, 이제 말해볼래,
내 할 말을 전할래. 아! 전할래. 목이 너무 칼칼하네요. 전할래. 혹시나 나와 같다면 Ooh, I love you 너에게. 네, 오늘 저의 연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땐 또 쉬는 게 오늘 저의 연습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딱히 한 건 없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환절기라 감기 유행인데 감기 조심하시고